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요, 복 주시길 원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시지, 조그마한 거 사소한 거 하나 잡아내고 요놈 벌줘야 되겠다, 저주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요, 복 줄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셔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 따는 것,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 그리고 무엇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받아내는 것, 거둬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훨씬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축복을 바라고 거둬들이기를 바라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그것을요 도둑님 심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실 때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 법칙대로 운영해 나가시는데 그 법칙은요, 열심히 부지런히 뿌린 사람이 거두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죠.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3월달이 다 바쁜데 혼자 하늘 보면서 빈둥거리고 봄날이 좋다, 따스하다 놀았던 사람은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는 기쁨이 없다는 말이죠. 씨를 뿌리는, 심는 수고가 있어야 거두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는 자가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심는 것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심는 것이 뭡니까? 말로 심는 거죠. 말한 대로 거듭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말은요, 힘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거듭기 위해서는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요, 건설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거둬들일 때도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건설적인 사람으로 거둬들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 욕설을 심으면요, 그거 다 거뒀습니다. 내 당대에서 못 거두면요, 후손들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 어느 사람이고, 그래 말하면요, 왜 있잖아, 말 많은 그 암흑의 집사 아들 아이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요, 그 아들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엄마가 별나니까. 그래, 그 사람이 앞길이 막히고요, 축복의 길이 막히는 거죠. 사람의 은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말로 거두는 겁니다. 물질을 뿌리는 사람, 풍성하게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이 기묘한 일을 당할 때, 급한 일을 당할 때 더 바로 돌려받음을 받습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고요,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지요. 귀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을 심으시고 거둬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보면요,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성경에서 사무엘하 7장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단의 신탁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올 뿐만 아니라 다윗 가문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이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문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당대부터 복을 받는 그런 행위를 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으로 인해서요, 악한 임금도 은택을 받고 타락했던 백성도 넘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기를 즐겨 아니하사, 다윗을 건념하사, 이런 말이 나오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요, 가문이 자자손손 복을 받는 거죠. 내가 잘해야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거둬들이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 귀한 마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읽진 않았지만요,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전쟁을 일단락 내고 난 뒤에 백향목궁전을 짓고 그 좋은 백향목궁전에 살게 될 때 바깥을 쳐다봤는데요, 하나님의 법궤는 벌럭벌럭거리는 천막에 그냥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송구스럽고 죄송해서 나단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오늘날로 적용하면요, 우리 집은 50평 아파트에 샀어요. 더샵 사는 높이가 다르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50평 딱 사는데 너무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그런데 교회는요, 비만 오면 물이 샌다 이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집 팔고 사람들하고 힘을 모아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성전하고 신약의 교회하고 좀 매치는 안 되지만 이런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자기는 20평, 30평 자기 집 못하고 가구가 오래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래되고 낡아지고 물이 새고 이거에 대해서는요 답답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래서요, 다윗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다윗처럼 복받은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요 안 그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했던 사람 아닙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전 지을 준비 다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다 바친 사람입니다. 립 서비스, 입술로만 하는 서비스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성전 짓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섬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감동하십니다. 다윗은요 제대로 심은 거죠. 제대로 심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립서비스 입술로만 그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기를 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을 필요는 없다, 네 아들 대해서 짓겠다, 그러나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예물로 받으셨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요 엄청난 축복을 퍼붓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면요,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이때까지 장막에 거한 적이 없으며 온 우주에 편만한 내가 어디에 거하겠느냐,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끌끌끌 웃으시면서도 다윗의 마음을 가득하게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집을 지어줄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네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정권도 없고요,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왕조도 없었습니다. 우리 80년대 서슬펴런 50대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자들 시간이 지나니까요 줄줄이 잡혀가 감옥소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권력 없습니다. 영원한 왕권도 없고요 영원한 왕조도 없습니다. 특히나 역사가 토인비가 말했듯이 팔레스틴은 열강의 도리깨질이 있어요. 도리깨질이 그 팔레스틴에서 200년 이상을 존속했던 왕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왕조는 500년 동안 도읍을 지켰습니다. 500년. 우리나라는 뭐 500년 도읍질을 가는 거, 조선도 500년, 고려도 500년, 신라 1000년 이러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지만 이 팔레스틴에서 500년이라는 것은요 세계 역사에 주목합니다. 왜 500년 동안 갔습니까? 악한 임금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사, 백성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도요 다윗을 권념하사,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500년 동안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왕국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시잖아요. 축복을 받은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18절부터 읽으셔야 됐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에는 몇 가지 주목해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자신을 노예로 부르고 있다는 점이죠. 주인님, 주인님. 우리도 하나님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는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는 노예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주님 하나님 나의 주인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불러놔놓고는 전부 주인처럼 살잖아요. 주인님이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 안 하잖아요. 주인님이 사랑하라 하는데도 노예들이 사랑 안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인님 앞에 버젓이 앞에 있는데도 성질을 부리고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까불락거리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주인님 불러놔놓고는 정말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왕이 왕이 볼까요? 18절에 주 여호와여 이 주를 갖다가 주인님으로 바꾸면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 주인님 여호와여 19절에 주인님 여호와여 주인님께서 29절까지 주인님 주인님 26번이나 나옵니다. 26번이나 이 말은요 다윗은 왕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지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만은 종으로 노예로 살았다 이게 몸에 배긴 습관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주인님 불러놔놓고는 자기가 왕처럼 살고 성질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9절까지 11번이나 자신을 노예라고 부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비천한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때요 다윗은 국무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천부장이 아니었습니다. 내무장관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권자였던 왕이었습니다. 왕. 그 왕이 하나님을 주인님 여호와여 주인님 여호와여 주인님께서 종 저는 노예로서 굉장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고요 사울을 살려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주인님을 받들어 섬기는 종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죠.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인님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우리 집안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이 말은 복받았다고 올라가서 정신 못 차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까불락대면서 내 복받았다 내가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 내가 잘나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고 무조건 좋아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요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저는요 복받았다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복을 받았으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생각지 않고 자기가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상처받는다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끝에는 뭡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이 봐서도 내가 받은 은혜가 과분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커서 과분합니다 이런 사람요 잘 못 봤습니다. 진짜 축복이 축복이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과분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과분합니다 이래서요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축복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축복받을 때는요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자랑한다고. 쇠퇴한 집안 사울의 가문과 일어나는 집안 다윗의 가문의 사이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진지함, 자신의 원래의 처지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있는 진중함,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이것이 축복과 저주를 갈라놓았다 이 말입니다. 사울도요 처음에는요 진지했습니다. 진중했지요.
겸손했던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느냐고 찾아보니까 사람을 못 찾아서 하나님 가르쳐주죠. 저 짐보따리 뒤에 숨었다. 그다한 사람이 짐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겸손했죠.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많은 비류들이, 비아냥거리는 사람 어디든지 있잖아요.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다 욕하고 비아냥거릴 때요, 이 사울은요 잠잠했습니다. 겸손했죠. 달게 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정말 암몬족하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때요 사울을 좋아했던 사람이 따라 나서면서 하는 말이, 그때 우리 왕을 멸시했던 사람을 끌어내라, 죽이자, 그렇게 말했을 때요 사울은 죽이지 말라 만류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이 나옵니다. 진지했죠. 진중하죠. 겸손하죠.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진중함은 없어지고 겸손함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문제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뭔가가 되기 위해서 사탕 돌리고 겸손하고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그랬다가 뭔가가 되었는데 불퉁불퉁하고 진중함이 없어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다, 이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요 외식이라 말합니다. 인간관계 중에 가장 위험한 인간관계, 공동체 중에 가장 축복되지 못한 사람은요 변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없지만 너무너무 숙주나물처럼 변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뭔가 되고 난 뒤에요, 이 집사, 김 집사, 종처럼 부르는 사람. 교회는요 종이 없습니다. 다 종이죠. 주님의 종이죠. 너희들은 형제라. 그렇게 진중하고 그렇게 겸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왕이 되고 난 뒤에요 권력의 맛을 보고 난 뒤에 겸손함도 없어지고 진중함도 없어지고 진지함도 사라졌어.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진멸은 했는데 자기 눈에 좋은 거 기름진 거 다 살려왔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다 죽였나이다. 그럼 이 양의 소리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드리려고 좋고 기름진 건 살려왔습니다. 허울이 좋죠. 그러면요 아말렉 왕 아각은 왜 살려왔습니까?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살려온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의 순종이나 99%의 순종이나 다 불순종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0% 순종만 순종입니다. 사울은요 마음이 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죠. 하나님은 진멸하라,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머지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죠. 살려가고 아각을 사로잡아가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거는요 교만이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이멜렉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쫓겨왔던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는 그 이유로 감히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을 한 반석 위에 85명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덤비었습니다. 참 무서운 사실은요, 사울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칼로 죽였듯이 자기는 길보아 산에서 자기도 칼에 죽고 자기 후손 자식들도 칼에 다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죠.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거죠. 한편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요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함이 있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은 한결과 한결 같았습니다. 다윗이 잘못이 없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바세바를 취하는 엄청난 잘못을 범했잖아요. 그때는요 팍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사울은요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아각을 살려왔습니까?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도요 회개 안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도 힘이 없는, 군사력도 없고 힘이 하나도 없는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오직 한 가지 그는 하나님 보내신 말씀을 품은 선지자라 이것 때문에 그 나단 앞에 힘없는 나단 앞에 팍 엎드려 봅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을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벌 줄 수가 없죠. 다윗이 나라를 40년간 다스렸지만 단 한 번도 프랑스의 루이 14세처럼 짐이 국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자기 윗대 왕 사울 왕처럼 하나님 법 위에 있고 나는 곧 법이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을 노예로 노예 위치에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을 낮춰 하나님을 높이고 종으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고 체험한 사람임의 태도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하고 건설적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성도들에게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그렇게 말하고 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이라 말합니다. 겸손.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내가 아닙니다. 이건요 굽신거림이죠. 비굴함이죠. 겸손함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 자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에 문제거리 없는 교회 있습니까? 지상교회 덮어두면 부흥이 되고 덮어두면 은혜가 되는데 문제거리 찾아내면서 사소한 것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목 딱 제끼고 어깨 벌리고 팔자걸음 걷는 이것을 거들먹거림이라고 말하지 교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만은요 내가 인정 못 받아 좋아 두고 보자 말 실실 흘리 찾고 파괴적인 말하고 교회 문제거리 찾아내고 사소한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는 이것을요 교만.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낮은 곳으로 오르고 낮은 곳에 모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낮아짐으로 또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채워 가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이루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2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내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요 내 성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교회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퉁불퉁거리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고 축복받는 사람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신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물건은 자기가 다 썼는데 지 물건 아니에요. 자기 물건 아니에요. 돌려주는 사람, 자기 물건 아닌데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죠. 교회에서 보면 종종 많이 이룬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아무리 값진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아끼던 것이라도 때가 되면 돌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 육신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이 육신을 위해서 인삼 먹고 홍삼 먹고 산삼 먹고 다 묻어요. 때가 되면 돌려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겼을 뿐, 잠시 맡기셨을 뿐,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요, 물질에 매여서 전전긍긍했더라 이 말이 안 나옵니다. 다윗은요,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였지만요, 한 푼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사오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욥도 기가 막히는 사람이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로지 하나님이 찬양받으실지이다. 다 잃어버려도요 찬양하는 사람이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물질에서 자유합니다. 명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쌓아두고 쌓아둔 것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저 독수리 참 좋아합니다. 다른 새들은요, 날아갈 때요, 부드드드득, 바닥바닥바닥,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독수리는 조용히 납니다. 조용히. 짐승들이 자기가 지금 잡아먹힐지도 모르고 풀을 뜯다가요, 독수리가 머리 위에 와야 그때 깨닫습니다. 얼마나 조용히 날았습니다. 독수리는 선천적으로 바람의 흐름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자기 몸을 바람에 탁 띄웁니다. 멋있죠? 독수리 파닥파닥파닥 파닥파닥파닥 이렇게 나는 거 봤습니까? 절대 그래 나지 않습니다. 바람이 싹 불어오면요, 자기 몸을 바람에 싣습니다. 자기 몸을 바람에 맡길 뿐이지요. 날개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독수리 날 때 멋있잖아요. 날개를 쫙 펴면서요, 잘 강합니다. 그냥 독수리가 하는 일이란 바람을 타는 것뿐입니다. 다른 새들은요, 거친 바람이 불면 두려워서 퉁겨서 안 나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요, 거친 바람이 불면 불수록 좋아서 밖으로 나옵니다. 더 높이 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독수리와 같이 삽니다. 자신의 힘과 재력으로 날아오르려고 바닥거리거나 요란한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법을 익히며 살고, 사랑하는 법을 익히며 살고, 폭풍이 불면, 인생에 고난이 오면 더 높이 날아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독수리를 닮은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집사님 우야노 큰일 났다 거들 났다 이렇게 파닥파닥거리지 말고, 고난이 오면요 기회다, 날개를 쫙 펼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언제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 물질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다윗은 복의 근원이 누구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어떤 본문 말씀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대요.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택배기사가 배달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복, 부도수표가 영원히 나지 않는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심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좋은 곳으로 심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게 만드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